역시 정책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 최근 좀 이해를 하시는 제가 어디, 어디서 본 듯 하긴 한데, 꼭 나쁜 일과 예를 시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보긴 했는데, 그게 뭐 책망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 정부가 선택할 정책의 기지가 다르다. 공교롭게 노무현 정부는 그 당시 전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상황에서 그런 악역을 하는 패키지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공급을 적게 해서 집값 오른다고 다 믿었어요. 공급 더 해라 그랬어요. 우와, 그나마 좀 덜 했으니 망정이죠. 진짜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믿게 되는 그 심리 상황은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꺼내느냐 하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물음들을,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 이게 폭락하냐 아니냐.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지난 10년간 연말에 내년도에 부동산 시장 예측들 많이 하시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미국에는 1970년 이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40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경제 전문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진짜 이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예측하고 큰일 난다, 큰일 난다라고 말한 사람이 뭐 동네에서 말한 사람도 말고 그야말로 저명 경제학자 중에 몇 명이나 되느냐 하면 1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유명해졌어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신문에 많이 나는 실러라든가 뭐 이런 양반들이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이런 경고. 그분들 계속 경고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맞은 거예요. 한 10년 계속 9년간 틀리다가 10년째 맞았어요. 그러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만큼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경제 원리에 따르면, 이론에 따르면 왜 예측하는가 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게 사람들의 기대뿐만이 아니고 군중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오죽 군중심리가 작용을 했으면 이게 말하자면 아주 비정상적인 비이성적 충동이라고, 그런 게 경제학에서 최근에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논란이 되겠습니다. 우선 소유자 자신들은 스스로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2006년도 무렵 2006년 가을에 집값이 다시 올랐어요. 오를 때 뭐 누구든 나서서 지금 집 사지 마라 그랬는데 오히려 집 사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잘렸어요. 자식 치는 집 사놓고 왜 우리 집 못 살아 그러냐고. 근데 사실 그때 집산분들이 그야말로 상투를 잡았죠. 그 양반들이 요즘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돈 최고점일 때 돈 빌려서 사시는. 근데 이분들로서도 정말 억울하죠. 너무 불안해서 산 건데. 조금 늦게 뛰어들 건데.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은 그걸 왜 못 맞추냐. 시민들, 수요자는 그렇다. 전문가들이 참 비겁해요. 용기 있게 다수가 얘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 되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간다 하는 쪽으로 되게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사태를 해석하는 데 능숙하지. 왜 올랐냐? 아, 왜 올랐다. 뭐가 공급이 얼마가 줄어들었고. 그런 해석은 잘하는데,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는 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편견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인가 그저께,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했어요. 뭐, 내년에 집값은 1, 2%, 전세값은 3, 4% 오른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건설산업연구원이 누가 만들었냐면, 건설협회가 만들었습니다.
건설협회라는 것은 건설업체들의, 그러니까 대형 건설업체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대형 건설업체들이 돈을 대서 건설산업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연구자들이 집값 더 떨어지니까 집 사지 마시고요. 아직 한 5년 기다리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주로 전문가라고 부각이 된다 하는 이유를 쓰셨어요. 앞으로 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기업체 부설 연구자라고 밝혀라. 그래야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주택산업연구원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일요진단이라고 KBS. 거기 내일 아침에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나는 쓰고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묻는데, 지금 제가 똑같은 말씀을 그 방송에서 했어요. 지침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지침이냐? 집값 떨어진다고 하지 마라.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데. 그 다음에 전세값 더 오른다고 하지 마라.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분은 딱 두 가지 스탠스예요. 바닥 다시 이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값은 계절 요인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될 겁니다. 둘이 끝나고 밥 먹었어요. 진짜 그래 생각하시냐? 글쎄 몰라요. 나도 좀 불안하긴 한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잘라서 올려주세요.